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지금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될 시간인데 방학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적반하장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홍준표 전 대표를 고발했던 성호 스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왜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왜 선거 비용까지 빚을 지면서까지 선거가 이렇게 참패를 했는지, 정의당한테까지 밀렸던 바른미래당의 현재 모습, 그리고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각 당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각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 등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오 기자님과 함께 성형수술이 흑막 속으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적반하장 시선 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스튜디오로 성호 스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성호 스님은 마이산 깊은 산 속에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면서 지내고 계신 스님이신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도 부끄럽습니다. 스님, 그 스님을 소개하려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채널A인가요? 네. 그 앞에서 한 200여일을 275일 동안 275일요? 예. 275일 동안을 집에도 안 가시고 예. 거기서 계속 노숙을 하시면서 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세월호 그 불법 광화문 그 텐트촌 그 유가족들이 거기서 농성하는 실질적으로는 유가족이 아니고 757개 그 어떤 시민단체 반정부단체들 네. 이적단체들이 거기에 그래서 세월호 그 유가족을 앞에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그 세월호를 거기다가 바다에 있으면 세월호를 육지에다가 올려놔서 배가 산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아 그러면 그 반대를 했죠. 세월호 철거에 대한 그렇죠. 농성을 농성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275일 동안 그렇죠. 거기서 혼자서 그게 계셨군요. 그 아스팔트 애국 우파 네. 활동하는 분들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저하고 태극기 사령본부 그 박효사 회장하고 단둘이만 남아있는데 종로경찰하고 종로구청에서 들이닥쳐가지고 우리 텐트를 다 불법으로 때려 부숴가지고 부숴버렸어요. 그 당시에 275일간 바깥에서 추운 날도 더운 날도 텐트에서 계속 정말 서서 나라 잘 되라고. 예, 나라. 진짜 걱정하는 것이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불법 이 세월호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게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거기서 275일을 계셨습니다. 거기서 좀 정확하게 지적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 스님도 세월호의 사체나 유족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그런 세월호를 또 유족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예. 그 사람들이 광화문을 점거하는 어떤 점거에서 농성을 하고 거기서 계속 숙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그런 건 잘못된 거다라고 맞습니다. 지적을 예. 하신 거지. 아 스님도 그렇죠. 세월호 자체를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는 그 유가족과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신 분이세요.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다시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유가족들과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들 그리고 세월호의 이렇게 학생들 희생된 갔던 저는 저희 외삼촌이 바다에서 돌아가셔서 세월호 얘기가 나면 약간 이렇게 제가 목이 좀 메이는데 그때 스님도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고 그랬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네. 그 꽃 같은 그 학생들 좋은 극락세계로 가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주번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아, 저는 세월호 당시에 종편 채널에서 방송을 못 했었어요. 방송에 나가서 앉기만 하면 그 당시에 누구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계속 인원수 뜰 때마다 저는 외삼촌이 바다에서 돌아가셔서 시신을 못 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스님은 하신 거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또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17년도 4월 5월에 홍준표라는 대선 후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보수 우파를 살리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분이신데 왜 이분이 그러면 스님 홍준표라는 사람을 고발하셨습니까? 그 홍준표는 이 자꾸 국민을 속이고 또 자기는 대통령 당선되리라고 떨어질 줄 알았다는 일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하고 이것은 도저히 저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고 그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배신이다. 도저히 이런 사람들 정치판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근데 스님, 홍준표 전 대표가 네. 뭐 내가 대통령이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말이 그래도 고발까지 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저런 사람 또 99년도 3월 9일 날 대법원에서 이명박 지금 구속된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날 홍준표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국회의원직은 상실이 됐는데 과거예요. 네. 그것도 속인 거예요. 선거운동원이 2,400만 원 썼는데 안 쓴 것처럼 해가지고 그 나중에 발각돼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했는데 재정시청 야당 지금 여당이 문제 제기해서 그 수사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아 작년 홍준표가 그 유해 최고님을 그 제명해서 당모가지를 잘라듯이 희망을 꽃을 꺾어버리듯이 한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구나. 또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스님께서도 홍 전 대표에게 몇 번 이야기하셨죠.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을 안 듣는다는 것. 네. 그리고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차가 수렁에 빠졌는데 네. 또 다르게 지금 계속 지적하시는 게 뭐 거짓말을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적반하장도 이번에 마지막 막말을 하고 갔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해 자기 자신한테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막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고발을 못하는데 어떤 건으로 고발하셨습니까? 저는 그 여론조사에서 전 신문 방송이 두 군데밖에 경상북도 대구밖에 당선할 가능성이 없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딱 맞췄네요. 울산 정도 했는데 네. 한 군데였고 그건 수많은 군데인데 홍준표는 당내 유력 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아하니 정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밀 결과를 분석하자면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정밀 정밀 분석 결과 여론조사를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당내에서 네. 정밀하게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거짓말 이 사람 이거 거짓말이라고 봐요. 정밀하게 하면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수 근데 아홉 군데라고 나왔었죠? 아홉 군데 당선 가능성이다. 근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선 때 했던 것처럼 아 이거 될 것 같다. 그렇죠. 가능성 있다. 또 그 안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홍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그냥 자기를 복돋우기 위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요? 택도 없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예전에 대선 때 사실은 희망 고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채구께서도 뭐 적반하장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그런 희망 고문을 지난번에도 하고 요번에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상습범인 거죠. 저는 대선 때요. 홍 전 대표에게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송 앞에 앉아서 정말 뭐라고 했냐면 배신자들. 한 표만 주세요. 제가 진짜 한 표만 주세요를 외쳤거든요. 근데 그게 희망 고문이었죠. 그렇죠. 홍준표 변호사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방송에서 자기는 떨어질 줄 알았다는 말씀을 듣고 되게 놀라셨던 거고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스님께서 아 홍준표 대표가 기차도 기차지만 이 양치기 소년이구나. 그러니까 번번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몇 번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듯이 이제 스님은 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그마치 아홉 군데에서 이긴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고 희망 고문이라는 사실을 딱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원력등등해서 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 표가 소중한 건데 한 표가 국민의 이 표 결정권을 갖다가 흔들어 버리고 왜곡시키고 이거 속여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런 정치인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정치권에서 퇴출을 시켜야 되겠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네. 뭐 홍준표 대표는 뭐 전 대표는 그런데 김성태 또 뭐 원내 대표가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당을 해체한대요. 예, 이거 스님 책임 아닙니까? 스님이 홍어를 지금 내 보내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김성태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입이 100개라도 할 얘기 없어요. 저 사람은 자유한국당을 깨고 반기문이라는 당원도 아닌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려고 나갔다가 대통령 되는 대통령 대통령 만들려다가 오갈 데 없으니까 도로 기어들었는데 이 사람은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맡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 싫은 게 배신자고. 제가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여쭤보겠는데 그래서 고발을 하셨어요. 네. 정확하게 죄명이 뭡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래서 고발을 하셨는데요. 스님 네. 지금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5월 30일 날 그 기사가 나서 그걸 싹 모아서 5월 31일 날 바로 남부지검에 그것을 고발하셨고 넣었더니 네. 6월 5일 날 그 영등포경찰서 진흥팀으로 남부지검 공안부 박선민 검사 여성인가 보더라고 여성 검사인데 그분이 글로 7월 5일까지 해서 수사지휘를 다시 올려라 해서 그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어요. 아 지금 이미 조사를 받으셨네요. 아 받았어요. 받으면서 홍준 대표는 받았나요? 아 받으면서 그랬죠. 네.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나와 똑같이 홍준표는 대표도 아니고 일단 평 그런 당원이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나처럼 똑같이 불러다가 서면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해서. 그렇다면 스님 지금 일단 이 사건은 계속해서 조사되고 수사가 더 진행이 되겠네요. 아, 당연히 해서 빨리 끝내서 구속을 시켜야죠. 제가 죄송하지만 가슴 아픈 질문 세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혹시 제가 불경스럽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질문은요. 성우 스님은 땡 중이다. 똘 중이다. 예. 중이 아니다. 올 1월 18일 날 징계가 다 그 끝나가지고 네. 정식 성적이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스님이다. 조계종의 스님이다. 아니다. OX. 어, 스님입니다. 정확한 조계종에 등록되신 스님 맞습니다. 김세희 기자와 찍은 사진이 또 보도가 되면서요. 아, 네. 성호는 스님이 아니고 일베다. 어느 날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일베라는 데를 누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저를 일베 종종으로 추대를 한다고 그래서 네. 뭐 일베가 애들 놀고 재밌는 애국 그런 내용이 우리가 접할 수 없는 팩트가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네. 오케이 일베 종정이라고 해서 그럼 일베종 일베종의 종정이 나다 해서 허락은 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 대한민국 뭐 그렇죠. 뭐 잘못된 겁니까? 네.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건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요. 예. 길게 대답해 주지 마시고요. 아, 그냥 네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성우 스님은 홍준표 전 대표의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예. 네. 그 다음은 다음번에 준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오늘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스님. 잠깐만 조금만 아니 그 얘기 아니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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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정준길과 유여의 사이가 너무 좋다라는 댓글요. 아 이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저하고 사이가 좋으세요? 뭐 여기 다 아시는데요. 사이 안 좋은 거.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싸웠습니다. 네, 한국당이 친박과 비박이 지금 개파 싸움을 많이 하고 있다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이 한국당 얘기 안 하시고 왜 갑자기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꼭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당 얘기도 잠깐 좀 해야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가 탈당을 했어요. 서청원 대표 탈당을 했죠. 네. 근데 아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죠? 현재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정당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까지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친박이 있고 그 친박은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를 얘기를 해요. 일단 보면 되게 그럴듯한 얘기지만 사실은 친박, 비박
그 이전에 친이, 비이 이런 얘기들은 권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친홍과 비홍이 있는 거지 친박은 더 이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슨 친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청산의 대상으로 얘기하지만 그 본질을 보면은 김성태, 김무성 이런 분들이 과거에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갔던 분들인데 결국은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다시 친박 비박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서청원 전 대표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했는데 사실 만시지탄의 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서청원 대표만의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청산을 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누구를 청산할 건가요? 누구를 청산할지 가르쳐 드릴까요? 서로 뭐 다 청산. 아니죠. 너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당신만.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괜찮은 게 아니고 그렇죠. 나는 엎드려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나는 안 보이지? 누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안 보이지? 나 아니고 너.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지금 중진 의원들을 전 전원 다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직 사퇴요? 아니, 탈당은 의미가 없죠. 네. 지금 당이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탈당하겠어요? 되게 비겁하다는 거죠. 네. 국회의원직 사퇴를요, 우리 당에서 한 30명이 하면요. 네. 국민들 다시 믿어요. 탈당도 안 하는데 저희 국회의원을 그만두겠습니까? 그 정도 결기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야죠. 그 정도 결기를 가지고 의원이 돼야죠. 저는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상대책위원장 되신 분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제명 처분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단장님은 지금 정치를 하신 지 그래도 한 몇 년 되시는데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네.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을 데리고 오겠죠. 아니 뭐 유채고가 가면은 그런 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못 오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당적도 회복 못하게 하는데 네. 제가 들어가면 저는요 모두 다 징계위원회 올릴 거예요 저도 저를 좀 비대위원장으로 해주면 저도 그럴 생각인데 아니 단장님은요 그냥 윤리위원장 하시죠 제가 윤리위원장 하면 정말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하시고요 아 그럼 비대위원장 가시고 저를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위원장 하신 뒤에 다시 모두 바꿔서 비서실장 하시죠 자 근데 바른미래당 걱정은 왜 하십니까 아니 걱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 지금 상황 아십니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아 당대표가 아니고 후보는 바른미래당 이름 안 적고 미국 갔고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최고위원을 했던 한 사람은 갑자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건 중요 안 해요 그렇죠 빚잔치를 하고 있어요 바른미래당 이번에 후보들 가운데에서 이거는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15%가 넘어가면은 선거 보전 비용을 100%. 그 다음에 10%가 넘어가면 50%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비용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못 받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돈을 전혀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태니까 당뿐만 아니라 소속 후보자들이 전부 다 비찬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카드에 당 이름만도 안 썼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뭐 딸내미 박사 받는다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이제 걱정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마음이 소심해서 정치할 타입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정계 은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아직은 아니죠. 아니, 이제는 갈 거예요. 이제 갔어요. 왜냐면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철수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왜 안철수인데 철수하냐고 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떡하든지 자기가 철수 안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3등만 하잖아요. 썰렁해요. 그리고요, 단장님. 안철수 걱정 이제 그만 해줘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단장님은 정치하시니까 좀 그래도 되셨는데 네. 이건 제가 예언할게요. 이제 정계 은퇴예요. 안철수가 바로 본인이 스스로 정계 은퇴를 선언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본인은 뭔가 다시 권토중래를 꿈꾸지만 결국 쓰임새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자의로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의로 정계 은퇴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돌아오려고는 하는데. 아니 또 돌아와요. 그런데요. 돌아와서 또 해요. 3등? 그렇죠. 이제 4등으로 밀려갈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은 3등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등으로 같은데요? 밀려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또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왜요? 안철수가 아니고 안찰스니까. 찰스니까. 자, 유승민은 탈당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 바른미래당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국민의당과 그죠?
국민의당과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당이 지금 합한 상태잖아요. 바른당이랑. 근데 이제 당 이름 자꾸 바꾼다고 욕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의 사실은 이 도전은 뭐냐면 좀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리고 가치에 기반한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본인의 꿈이었는데, 지금 저쪽 옛날에 국민의당 쪽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별로, 평화당 쪽에서 일부 오신 분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별로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그분들은 호남에 가서 호남의 정서에, 지역 정서에 기대서 거기서 표를 받으려고 사실은 애를 썼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전부 전멸을 하니까 국회의원이 6명인가가 지금 다시 평화당으로 가네, 아니면 평화당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주당으로 가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으로서는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고. 그럼 이제 어디 가나요, 이분은? 제일 문제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 동구에서 구청장 선거에서도 졌잖아요. 아마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이제 당선도 안 될 거고, 더고도 유승민 전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보수신당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 가야 되나요? 뭐 이분도 안철수와 비슷하게 자의반이 아니라 타의반으로 결국은 정치를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의 걱정 자꾸 해주니까 미안한데요. 오신환 의원은 민주당을 간다는 그 설은 무엇입니까? 오신환 지금 의원이 최근에 만든 비대위원회죠. 바른미래당의 비대위원회가 40대, 30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제일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선급 뭐 의원인데, 이제 오신환 의원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오신환 의원이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만약에 통합이 없다 그러면 평화당을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정치를 안 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오신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 관악 을 지역은 사실은 민주당과 호남세가 아주 강한 지역이에요. 사실 거기서 보궐선거에서 되고 재선된 게 참 행운이었는데, 본인의 향후의 정치적 행로를 생각을 해봐도 본인이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몸값도 올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가서 삼선을 노리는 게 앞으로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오신환 의원이 아주 강하게 적어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라는 선을 계속 긋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오신환은 나중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간다라고 예언하겠습니다. 이건 뭐 얘기할까요? 조경태 의원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조경태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와서 어떻게 됐죠? 그냥 잘 놀고 있죠. 잘 노는 게 아니죠. 아무 말도 못하고 세댔죠. 이거 제일 좋은 게 무의도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정치인은요, 부고 빼곤 다 나와야 돼요. 네. 이름 한 번 안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그래도 나왔었죠. 네. 엑스맨이라고 이름이 붙었었죠. 네. 근데 지금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의외로 오신환 의원이 관악 을 지역에서 삼선 의원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귀순자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귀순자인데,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국 꼴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미지의 국회의원은 아니거든요. 젊은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오신환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오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는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맞아떨어져서 오신환 의원은 저는 민주당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바로 국민과 민심을 못 읽은 거죠. 네. 가게 되면은 배신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래서 정치인들 눈에서 보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 배신자는 오히려 낙인이 찍힙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결과의 문제는 우리 네. 유채고가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오신환 의원이라는 한 정치인 개인의 선택은 저는 그 선택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까지 굿뚝같이 차있지만 네. 결국은 몸이 움직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발이 안 떨어질 거예요. 아, 그러면 오신환 의원이 민심을 잘 읽는다는 아니죠. 건가요? 아니죠. 옆에서 말리겠죠. 아, 말려서. 아, 근데 말리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자, 저는 안 간다. 저는 간다. 네,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화당은 이제 흡수입니까, 연정입니까? 지금 평화당. 근데 죄송하지만 평화당은 뭐예요? 아, 평화당이라고요? 네. 예전에 국민의당이 쪼개졌잖아요. 두 아니, 아까 성호 스님이 그게 뭐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 두 개로 쪼개지면서 그 중에 박지원
의원 박지원 전 대표를 그분 지금 의원 하세요? 아직도 하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 서청원 의원님과 네.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되겠네요. 아유 뭐 그분이 나가시면 저쪽은 되게 좋겠죠. 그분은 지금 뭐 하세요? 그분 지금 평화당에 이제 주자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나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 다 빠져라. 젊고 참신한 사람이 당을 이끌어가게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정동영 의원이 야 뭔 소리냐 너는 빠져 난 하고 싶어. 아 젊고 참신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너는 늙었지만은 나는 아직 참신하다라고 해서 지금 두 분이 좀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과거의 국민의당부터 계속 있어왔던 문제지만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중에 대부분이 다 호남에서 당선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호남에 기반을 둔 지역 정치를 했던 분이라서 그래서 뭐 이중대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나눠져서 바른미래당으로 갔고 안철수를 중심으로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지금 평화당으로 가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평화당도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평화당 있는 줄을 몰랐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호남 쪽에서는 나름대로 국회의원도 여러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호남 쪽에서 철저하게 이제 외면을 받다 보니까 왜 외면 받는지 아십니까? 왜 외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호남 분들께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배신자예요. 여기가요? 여기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 민심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갔으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나간 사람이라고 좀 보긴 어려운데. 아니죠. 민주당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 뜻밖에도 안철수를 중심으로 했던 국민의당에 호남의 민심이 많이 가서 거기서 당선이 많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이 안정화되니까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평화당이 철저하게 사실은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지금 교섭단체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분 6분 데리고 오면 겨우 교섭단체를 만드는데 그거 갖고는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고 또 지역 민심이 그러니까 차제에 그냥 민주당으로 다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평화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흡수되기를 원하는데 이 민주당의 원외당의 위원장들께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국회의원 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겠네요. 아니죠. 그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그 바른정당 사람들이 오면서 다 당협위원장을 줬잖아요. 네. 이쪽은 이제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텃세가 센 거예요. 아니죠. 들어가겠네요. 원외당협위원장들 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그런데 추미애 대표를 포함해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평화당을 향해서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정치를 한 거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앞으로 우리 당이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잘 정치하고 있으니까 협조해줘 우리한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이 잘해서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각 비서진이 잘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약간 뻥 쩍어졌거든요. 약간 뒤통수 맞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힘이 조금 빠질 거예요. 지켜보세요. 민주당은 힘이 빠지는데 결국은 평화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딜레마라는 거죠. 평화당의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들어가고 싶은데 민주당의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조직들이 이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민주당과 입장을 공조하는 태도를 취하길 요청하니까 사실은 당이 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도 예언합시다. 어떻게 된다? 저는 평화당은 결국은 흡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 어떻게 된다? 당협위원장 흡수되면 바뀌겠죠? 그럼 저도 똑같아요. 이건 내기가 안 되네. 결국은 들어간다. 네. 그리고 들어갈 때는 결국은 모셔간다. 그렇죠. 결국은 그게 바로 국회의원 배지의 위력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의외로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자, 정의당은요? 정의당은 요번에 선거의 가장 큰 승리자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는요, 정의당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의당이 왜 같이 의견 합치하세요? 저하고 사이 안 좋으신데. 전 정의당이 왜 무럭무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좀 비틀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민주당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좌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좌파가 있나요? 그리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민주당은 되게 아웃 오브 데이트한 정당인 게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이거든요. 그 말을 자유한국당 출신이 하실 자격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죠. TK당이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마찬가지. 지금 TK당이라는 그 비판을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게 돼버리죠. 지도에 보면은 빨간 게 밑에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판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자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왜 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좌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죠. 근데 정의당은 좌파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정의당이 진정한 좌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의당이 또 현실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본인들이 좌파이긴 한데 좌파의 가장 큰 적은 사실은 민주당이에요. 정의당의 가장 큰 적은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국면에서 워낙 우파가 강한,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봐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시적으로 민주당과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연대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정의당이 이제 한 9% 정도를 얻으면서 제1야당이 되겠다는 지금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제1야당이 되려고 하면 이제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의당이 표를 받아야 자기네들이 제1당이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지난번에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쪽이 어떤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냐면 표는 1당인 민주당이 한 50% 조금 넘게 받았는데 의석은 90%를 넘게 가져가요. 광역에.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2006년도인가에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한 50%로 이겼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가 예를 들자면 50%를 받았으면 국회의원 수거나 광역의원 숫자가 비슷해야 되는데 결국 소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독식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뭔가 고쳐져야 된다라는 논의는 과거부터는 있어 왔는데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반대했죠. 왜? 우리가 1등이니까. 우리가 이익을 받으니까. 그럼 지금 석패율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패율 제도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정의당과 민주당 이제 입장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석패율 제도, 소선거구 제도 그리고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잘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래요. 저도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네. 이 부분 따로 한번 나를 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 시청자들께서 어떤 점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냐면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항상 보폭을 같이 해서 왔지만 이제 제1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선거구 제도 개편 문제예요. 선거구 제도를 개편해서 투표율에 맞춰서 의원수가 생기는 제도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방향인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기득권이 생긴 거죠. 그럼 기득권이 생긴 민주당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원칙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선거구 제도 개편하는 데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이 향후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접경이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비례대표 제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히려 비례대표 제도가 없어지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득표율과 실제 당선자 그렇죠. 수가 더더욱 커져요. 아, 저는 왜 비례제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비례제도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시의원인가요? 한 사람, 이 여자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 사람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신다면 능력을 발휘해서 당에 기여하라고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비례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해야죠.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는 누군지 알겠는데요. 그냥 그만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 기자님과 함께하는 기자 톡톡 시간인데요. 오 기자님, 댓글에 그거 봤어요? 귀엽다.
정말요? 예. 오 기자님 귀엽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볼걸. 아, 저 다 캡처해 놨어요. 너무 아. 재밌었어요.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요.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지만 무엇을 바라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제가 요즘은 거의 밤을, 잠을 안 자면서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생활에 꼭 필요한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땀으로 수분 배출 많은 여름철에는 요로 결석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요로 결석이 뭔지 아세요? 알죠. 혹시 겪어봤어요? 아니요. 근데 이게 왜 걸리는지 아세요? 수분이 부족해서. 근데 수분이 부족한데요. 여름철에 왜 수분이 부족하냐면 땀이 배출되고 생각보다 많이 음료수를 안 먹으면은 요로 결석이 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7월, 9월에 요로 결석 환자가 많았었고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고 소변이 농축되면서 소변 속에 결석 알갱이가 생기는 건데요. 겪어본 사람들이 이거만큼 아픈 게 없대요. 옆구리 통증, 구토, 혈뇨, 빈뇨, 잔뇨감, 배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데요. 잘못된 상식, 맥주 많이 마시면 낫는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대요. 제가 의사에 물어봤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아니래요. 네, 탄산 들어간 건 절대 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그 사이다, 네. 콜라.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정말로 물을 많이 평소에 먹는 건데 평소에 물 많이 드세요? 저는 엄청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최대한 2, 3리터까지도 먹어본 적 있습니다. 하루에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요로 결석이 생길 경우에는 만약에 염증이 생기고 콩팥에 염증도 생기니까 물을 여름에 더 많이 드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인데요. 자, 아이들이 5살, 3살이었죠? 네. 뇌염 백신 맞았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만 12살까지는 뇌염 백신이 필수라고 합니다. 모기 물리, 그러니까 일본 뇌염 주의보가 평소보다 빨라졌는데요. 성인이라도 면역력이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뇌염 주사를 맞는 것도 권장한다고 하는데요. 모기 잘 물리세요? 어렸을 땐 잘 물렸는데 크고 나니까 안 물리더라고요. 근데 한간에는 향수를 뿌리면 모기에 물린다 뭐 등등 말이 있는데요. 모기가 물리면 바로 비누로 씻으면은 훨씬 더 간지러움이 덜하대요. 그런데 제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뭐죠? 모기 물리면 바로 치약을 바르세요. 치약이요? 아, 진짜 치약이요. 그러면 간지러움도 덜하고 빨간 통증도 내려가는데요.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빠른데요. 의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다라고 답을 들었으니까 치약을 바르셔도 됩니다. 제가 30번 이상 임상실험을 했으니까 따라해보세요. 모기 물렸을 때 바로 치약을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뇌염은요 많이 유행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예보를 하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 그리고 노약자가 있는 집은 뇌염 백신을 맞춘 후 접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많이 낸다는 건지 작게 낸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강보험료 범만큼 내게 한다. 부자 무임승차 속가내고 상위 1% 고소득은 보험료를 인상한다 하는데요. 자, 우 기자님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 네. 대부분 자녀들 피부양자로 들어가잖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 예. 네. 근데 사실 그 피부양자분들이 실제로 재산이 많거나 연금이 많은 경우도 계세요. 부모님이 집이 둘째, 셋째 있는 집도 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있고 안 잡히는군요. 예, 아예 네.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이번에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근데 불만이라고 하죠? 글쎄, 불만인 분들이 아마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불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하위 소득군들은 지금 훨씬 더 작게 내게 된다는 게 진짜인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말이 맞고요. 네. 실제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들이 지역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역가입자가 그중 한 총 지역가입자 세대가 77%가 589만 세대인데 네. 그분들의 월 평균 보험료가 2만 2천 원 정도 줄어든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있겠죠. 네, 실질적으로 네. 한 20대 젊은 직장인인데 네. 온 가족이 다 그게 조롱조롱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집에 노처녀 언니 집이 있어. 그리고 엄마 집 있어. 아버지도 집 있어. 다들 소득분에 있는데도 직장 보험자에 이렇게 매달려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안 냈죠. 그래서 안 많이 냈죠. 예, 꼼수를 많이 부렸는데 지금은 그런 피부양자들도 재산을 평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적발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직장 가입자보다는 적발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근데 기존에 그게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엔 그 체계를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근데 현금으로 부자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어렵긴 하겠죠. 그거는 되게 적발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뭐 관계 기간에 사실 이제 노령여야에 달리긴 한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바뀌는 체계는 과거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말씀하신 대로 돈 있으면서 안 내려고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 잡아내기 위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는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이렇게 가족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독일은 개인적으로 학생이거나 어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부모 밑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성년이 되고 난 뒤부터는 개인별로 부과가 돼요. 누구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의료보험비를 내게 되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과다 부과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개인별로. 좀 언젠가는 뭐 그렇게 되긴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현재 이게 바꾼 게 네. 그나마 최선이다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바뀐 제도화에서 좀 적응해보고 또 문제가 발견되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집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위임승차하는 보험 제도가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의지는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두사미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받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건전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인데요. 다이소 가보셨어요? 네. 다이소 가면 제일 많이 사는 게 뭔가요? 제일 저렴한 제품들? 뭐 종이컵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사고요. 종이컵,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행주 같은 것도 많이 삽니다. 아니, 행주도 아세요? 우리 기자님이? 아, 그럼요. 네, 다이소는 약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뭔가 1,000원, 2,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전 다이소 자주 가요. 재밌었어요. 주로 뭘 사시나요? 이거요. 아,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그런데 다이소에 LTE 기본료 0원인 유심이 나왔대요. 아. 들으셨어요, 이 소식?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약정을 하고 기본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 내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다이소의 균일가 판매숍에서요. 고고 모바일이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휴를 맺고 전국 다이소에 유심을 판매하고 있다는데 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가볼 생각이에요. 이게 뭔지. 네. 이건 가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되는지. 처음에요. NX텔레콤에서 우체국에 0원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15만 가입자를 단시간 내에 모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알뜰 요금이 아니라 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안 들어가는 유심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뭔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매장에 가서 정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요금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 나오세요? 예전에는 10만 원이 좀 넘었는데요. 네. 지금은 10만 원 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나가죠. 네, 핸드폰 기본료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이 좀 많다 보니까. 환불금도 있고 네. 데이터 사용료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4인 가족이면 40만 원 정도가 나가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기본료가 더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LTE 당연히 좋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 제가 생각할 때 핸드폰 적당한 요금은 한 5만 원 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일 부담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도 너무 비싸요. 그리고 핸드폰이 2년이 지나면 아예 갈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다음 뉴스입니다. 저는 이 뉴스가 제일 화가 나는 뉴스인데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마취 환자 상대로 성희롱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수술실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영상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언제는 수술 마취를 시킨 상태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자, 이 기사 뭡니까? 이게 마취 상태에서는 사실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잠자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의사들이 좀 이런 성희롱이나 음란패설을 하거나 네. 그런 좀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환자분도 불안해서 네. 수술 들어갈 때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본인이 직접 품고. 예. 야, 그거 괜찮네. 이게 아마 작은 병원의 성형 수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네.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어떤 대화들이 오간 겁니까? 아, 좀 내용을 저도 보니까 좀 황당하고 좀 놀랄 만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게 의사 발언이라고 하긴 좀 놀란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완전 제모한 거죠. 야, 이거 방송 내 보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했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환자를 보면서 얘기를 네. 한 거예요. 근데 환자는 자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예, 그리고서 뭐 남자친구 없을 거야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가슴이 하나도 없다. 수술에 대한 너무 큰 로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의사들끼리 주고받은 겁니다. 환자를 바로 앞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야, 그런데요. 정말 치욕적이고 굴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환자는 의사를 믿고 가서 정말 잠이 들어있는데 이 녹음기에 나온 녹음 내용을 보면 믿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원래 수술방에 CCTV 녹화를 기본적으로 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 이 환자도 이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녹취를 듣고 놀라서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CCTV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확보했어요? 네. 그럼 이건 진짜 문제가 되겠네요. 고소를 했으니까 이제 아마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그 당시 CCTV, 아니 이 수술을 했던 의사들도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자가 나중에 깨어나서 CCTV 보여달라면 어떡하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하는 건가요? 저는요, 수술방에 CCTV는 기본화가 돼요.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사든 어제 우리가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도 네. 했지만 변호사든 어떤 직업군이든 자신의 직업을 믿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자님이시잖아요. 네. 기자님도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실 때 많죠. 그렇죠. 말 조심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죠. 과거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기자들 되게 무섭다고. 왜냐면 취재해서 넘겨버린다, 막 녹음한다 그랬는데 예. 요즘은 기자도 정말 예전 같지 않죠? 그럼요. 어디 가서 사실 뭐 갑질이라는 말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네. 뭐 전화에 대고도 함부로 윽박질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신고하죠? 그렇죠. 뭐 경찰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자들이 바쁘다 보니까 신호위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그런 거 얄짤없습니다. 저요. 과거에는요. 식당에서, 아 기자님은 식당에서 음식 먹다가 만약에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저는 그대로 불러서 컴플레인 겁니다. 그쵸? 예. 과거에 저는 했거든요. 예. 잠깐만요. 뭐, 이거 여기 뭐가 나왔어요.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잠깐만요. 했는데, 오시면서 그분이, 어머! 유효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사실은 안에서 나온 이물질을 컴플레인 걸려고 불렀는데, 예. 어머!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물질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떠먹은 적이 있었어요. 유명인이 되시다 보니까 이제 컴플레인 못해요. 그렇죠, 예. 아무튼 오늘도 이 여러 가지 뉴스를 지금 우리 기자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생활 속에는 다양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오 기자님과 함께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현장으로 계속 나가서 거기에 대한 취재를 할 겁니다. 기자님 토요일 날 어디 가십니까?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기대하게.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에 여행 가세요? 아니죠. 그럼 어디 가십니까? 난민 취재를 갑니다. 제주도로 직접 난민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새벽 비행기를 탑니다. 바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우문 현답이기 때문이죠. 기자님 그날 잠 못 자겠어요 우리? 벌써도 설레고 있습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즐거우니까요. 즐겁죠. 네. 그날 가서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몇 군데 또 코스를 잡고 있죠. 네. 일단 제주도의 맛집도 가겠지만 여행 온 사람들이 있는 곳도 가겠지만 저는 제주도에 많은 호텔들이 생기고 중국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취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여러 가지 유적지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바쁘게 한번 촬영을 해봅시다. 예. 네, 내일 다시 오 기자님 또 나와서 많은 이야기 해주세요. 내일 냉면 먹으러 가시죠?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방송을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제 모든 일상을 함께 다 투여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실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방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PD님과 촬영기사팀 그리고 기자님까지 모두가 이 소중한 시간들을 들여서 하나하나의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힘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지 그냥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소중한 비판은 들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잘 걸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 주 노동시간을 정했던 거에 대해서 유보한다. 그리고 유보 뒤에는 어떤 마땅한 대책도 없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52시간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국가가 해주기를 바라게 되면 결국은 국가에 의해서 나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적반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제가 내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삶을 소중하고 지켜야 될 권리는 있지만 그렇게 억압하고 강제로 모든 것을 바꿀 권리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